큐플 궁. 자, 이번 판은 본서브에 출시되고 벌써 지금 한 다여섯 판 정도 한 것 같은데 상대 미드 아리여가지고 기발 들어줬고요. 요 보조르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뭔가 일단 지배 쪽, 그러니까 군사를 들어섰죠. 원래 군사 효율이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지도 않고 챔피언 자체가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보완해주기 위해서 과잉성장을 써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과잉성장 쓰고 있습니다. 룬은 지금 과잉성장에다가 원거리면 재생의 바람, 견제 챔프면은 평소에는 뼈방패 들어주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발은 재생의 바람, 정복자는 뼈방패 좀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아리 같은 챔프, 그러니까 이런 원거리 견제 챔프 상대로는 당연히 이선마 진행해줘야 되겠죠. 요네가 기본적으로 갱에 조금 취약한 챔프이기 때문에 상대 저런 아리 리신같이 갱응 좋은 조합이면은, 세고 갱응 좋은 조합이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딜교 한번 쓱 긁어주고, 지금 현재는 자유랭크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유는 솔랭에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EID가 거의 한 70점 넘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다찌로만 한 30점을 까먹었어요. 진짜로 다찌만 3번 4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진짜 랭크에서는 무한밴이라서 게임을 진행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오늘은 자유랭크에서 진행하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EQ 콤보로 EQ, W, 돌아가서 딜교 이득 이렇게 딜교 해주시면 됩니다. 원거리 챔프 상대하실 때 이런 아리 같은 거. 그리고 이선마 해준 이유는 제가 이선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이선마 하시게 되면은 이 쿨이 줄고 이 추가 데미지가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냥 계속 쓱쓱 긁으면서 누적딜 넣고, 지금 포션 하나 빼놨으니까 포션 계속 빼가지고 이득 봐볼게요. 아리를 어거지로 킬각을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진짜 야금야금 딜교 이득 봐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는 기발에다 도란검이기 때문에 피가 계속 찹니다. 저 정도 맞는다고 뭐 아무 타격이 없어요. 평타까지 이렇게. 상대 아리가 매혹으로 이걸 대처하기에는 너무 까다로울 거예요. 진짜 아예 내가 대놓고 EQ를 쓰는 타이밍에 동시에 매혹을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거 대처가 안 돼요. 오케이, 아리 피 많이 빼놨네요. 이러면 잘하면 킬각도 잡히겠다 이거. 바로 얘기 나오죠. 챔프 잘못 만들었네. 정말 나올만 했어. 이렇게 진짜 일방적인 딜교, 요게 정말 기본적인 원거리 챔프 상대하실 때 딜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큐플 이용해서 제가 큐플 콤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플 콤보로 킬각 잡는 거, 이 큐플 이렇게 플래시까지 뺐죠. 방금 콤보 어떻게 쓴 거냐면은 요 콤보는 가장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콤보 같아요. 이 큐플, 정확히는 이 큐플이고요. 이 큐플 점화 걸고 평타 W까지 넣어가지고 마무리한 거죠. 상대가 대처가 안 되죠. 진짜로 그냥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콤보입니다. 요 콤보만 아셔도 방금 같은 체력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데는 가장 좋은 콤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미드는 거의 주도권은 다 넘어왔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도란 검까지 가서 유지력 부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냥 아예 라인전 단계에서 주도권 기반으로 뭐 로밍 다니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투도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도란에다가 유령 무기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리 이거 궁 없을 때 이거 한번 잡을만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궁까지 있으니까 갱홍이 잘 돼가지고 이번 턴에, 아니면 그냥 이거 딜기 한번 세게 할까? 아, 6레벨 찍혔다. 아리가 이제는 의식하고 있죠. 평타까지 이렇게 이렇게. 방금 아리 궁 쓰다가 빨려 들어온 거 보셨나요? 판정이 이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나가지다가 궁에 사정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궁을 쓰다가도 빨려 들어와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갱홍 해주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잡을 수 있죠. 이런 좀 센 거랑 되게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요네도 기본적으로 갱홍이 나쁘지 않고, 챔프 자체가 AD이기 때문에 좀 AP 센 거,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저런 앨리스라던가 뭐 갱킹 좋은 자크 이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세준아 이런 거 평 넘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정글몹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털어줄 수 있고요. 이거 궁쿨 돌면은 킬각 잡힐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쿨 빨리 도니까 딜교, 이런 식으로 그나마 아리가 조금이나마 딜교 대처를 하려면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 정면공 쓰면 맞아줄 것 같거든요. 아니다, 그냥 이번에는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Q궁인데 Q궁이 뭐 플래시 같은 거 아니면 웬만하면 맞을 수밖에 없어서. 아, Q궁은 실패했는데? 아깝다. 이게 제가 매혹을 맞아보... 아니 내 키스는 타이밍이 아리님이 앞으로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잡아버렸네?
뭔가 확실히 요네가 챔피언은 그래도 다른 챔프에 비하면은 좀 비교적 단순해가지고 할만은 한데 굉장히 잘하기에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감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지금 제가 트위치에서 무슨 공식 대회 같은 거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네를 주요 픽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에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 중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상대가 사려도 갑자기 EQ로 확 좁히면 거리가 좁혀져요. 이렇게 뭐 아마 이제 뭐 제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요네가 PB 서버에서 생각보다 많이 여러 가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네를 이제 잘 대처한다가 문제였는데 깜짝이야. 요네를 잘 대처해서 이제 EQ 콤보 제가 방금 같은 거를 안 당해준다가 문제였는데 순간적으로 방금처럼 그냥 EQ로 거리 좁히면 당해줍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확 좁혀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진짜 확 좁혀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해줘요. 큐플? 확실히 중간에 뭔가 반응할 여지가 있죠. 방금처럼 큐 공을 써도 상대가 대처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아 아깝다. 이거 2 그냥 돌아가지 말고 큐를 한번 써볼걸. 그래도 이거 이길만한데? 붕? 슈평? 오케이. 이선마라서 터지는 데미지 살벌하거든요. 나서스 뭔가 이길만해 보였어. 나서스가 닌탑이었으면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헤르메스여서. 이런 상황에 좀 까다롭네요. 아깝다. 확실히 챔프 자체가 좀 뇌절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이죠. 구조 자체가 좀 잘 당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거 암살 되나 앨리스가? 아이고 딜이 살짝 부족한데 앨리스 Q쿨 돌면? 나이스. 잘했다. 이거 바텀 2대1까지는 해볼만 해보이는데 카이사가 잘 큰 게 아니라서. 이거 W 안 쓰고 바로 썼으면. 그렇지. 이거 되게 아깝다. 그 순간적으로 유미 뛰어가지고 유미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유미가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렇지. 딱 터지는 데미지 계산해서 마지막까지 한 대 더 때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고, 리신한테 벌써 몇 번 죽는 거야? 야, 리신이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내 몸에 뭐 탑재돼 있나? 리신한테? 아니, 어떻게 알고 자꾸 내 쪽만 오는 거야? 닉네임부터 요네를 넣어놔가지고, 사우팀이 나 너무 싫어한다. 일단은, 지지.